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에 유형화된 표준 조치 중 3조에 해당하는 불심검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이제 불심검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불심검문이라는 건 경찰관이 거동이 이제 수상한 자를 발견했을 때그 경찰관의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불심검문이라고 합니다. 이 불심검문, 질문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정치를 통해서 의심을 해소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 행위에 동반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관이 거동 불심자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에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질문을 하면은 그건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경찰관 앞에 질문이 가능한 상태로 정지시켜 놓는 행위가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 정지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 거동 불심자 당해인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요, 인근에 부근에 이제 경찰관서로 동행해서 경찰관서에 가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동행 요구라는 것이 또 동반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범죄 혐의자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불룩 튀어나온 상태로 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이제 경찰관이나 다른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질문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흉기 소지 여부 조사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불심검문의 요는 질문 행위입니다. 경찰관의 의심을 해소하는 행위인데 이와 같은 질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동반되는 것들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정지나 동행 요구 그리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불심검문의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정지와 그다음 질문 그리고 동행 요구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불심검문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불심검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법전을 펴시고 3조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보시게 되면요. 경찰관은 이제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여 이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제 불심검문 대상자인가, 거동 불심자, 즉 불심검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판단을 경찰관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고 해서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라고 하고요.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슬래시 끊으시고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이제 동그라미 1이라고 여러분들 해놓으시면요. 이제 앞부분이 바로 범죄 혐의자예요. 범죄 혐의자로 보여지는 자가 있으면 불심검문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제 참고인으로서의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자라고 판단이 되면 또 불심검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심검문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법에서 논의가 되는 범죄 예방 측면에 있어서의 행정경찰 작용인가, 아니면 이것이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경찰 작용인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애매하냐면 지금 여기서 범죄 혐의자 측면, 거동 불심자 중에서 범죄 혐의자 측면을 보시면요,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라고 했습니다. 범하였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도 성립될 수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불심검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불심검문은 사법경찰 작용으로서의 불심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뒤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불심검문을 하게 되면, 이것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 작용으로서의 불심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범죄 혐의자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그 뒤에 있는 참고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경찰 작용으로서의 불심검문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예,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면 범죄 예방 측면에서의 행정경찰 작용으로서의 불심검문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불심검문은 사법경찰 작용의 성격과 함께 그리고 행정경찰 작용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 우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불심검문의 대상이 되는 거동불심자에는 첫 번째 범죄 혐의자와 두 번째 참고인으로서의 증인, 이렇게 두 개가 포함이 된다. 그 다음 3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맨 뒤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요인데, 근데 정지는요, 질문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되는 거죠. 필수적 절차가 돼요. 그래서, 예, 정지 하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질문 하나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3조 1항에서 등장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방법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정지하고 질문하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지시키는 행위는 뭘까요? 경찰관이 가서, 예, 정지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지는 뭐냐면, 이제 경찰관의 행위는 전부 다 경찰행정청의 행위다. 예, 경찰행정청의 행위다라고 의제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정지 명령으로 보게 됩니다. 정지 명령으로. 그래서, 경찰관이 정지라는 하명, 예, 명령을 했다. 이 하명은 이제 명령적 행정행위니까 이제 처분성이 인정이 될 테고요. 그다음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행위의 성격 띈다. 하명이고 그리고 처분이고 재량행위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이 질문은 또 법적 성격이 뭘까요? 질문은 이제 불심검문의 핵이 바로 질문이기 때문에 불심검문이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심검문이 뭐가 돼요? 과거에는 이 불심검문을 즉시강제라고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그냥 예, 생각이 없던 시절이죠. 예, 즉시강제라는 것은요,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경찰관이 이제 불심검문을 할 때 뭐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그 상대방을 불심검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특정 대학에서, 뭐, 집회가 있다, 예, 데모한다, 라고 이제 정보가 있으면, 가서 뭐, 들어가는 학생들 다 불심검문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저보다 학번이 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저보다 위신 분들은 더 많이 겪으셨겠죠? 예, 저 학교 다닐 때도, 반 정도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예. 반 정도는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불심검문 당해갖고, 꼭 그럴 때마다 제가 또 학생증이 없더라고요. 예, 공부에 큰 관심이 없던 시절이어서 책과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뭐, 가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학생증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니까 또 이제 화나갖고 밖에 술 먹고. 그럼 뭐 안에 있는 애들 다 나오라고 해서 술 먹고 뭐 그냥 그랬던 기억들이 많아요. 예, 불심검문.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제가 예,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해를 끼치는 자여서 저를 불심검문하신 건 아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는 저에게 성질상 의무를 부과하기 좀 뭐한 인간이다 싶어서 저를 불심검문하신 것도 아닐 테고, 예, 제가 워낙에 달리기가 빨라서 예, 시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기가 좀 힘들다, 그것도 아니실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불심검문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의심을 해소하는 게 바로 불심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행정조사죠. 행정조사.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직무 수행 등의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적 보조적 작용으로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이게 바로 행정조사고 이게 바로 불심검문이다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불심검문의 핵심이 바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도 행정조사, 경찰 조사의 일종일 텐데요. 잘 알고 계신 대로 이제 행정조사는 예, 임의적 조사가 있고요. 임의조사. 그리고 이제 예, 권력적 조사로서의 강제조사가 있죠. 비권력적 조사로서의 임의조사와 그다음 권력적 조사로서의 강제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질문이 강제조사일까요? 임의조사일까요? 임의조사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의 뜻에 맡겨서 행하는 것이 바로 임의죠. 상대방의 뜻에 맡긴다. 맡길 임뜻의.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안 하면 예, 아가리를 벌릴 수 있을까요? 강제적으로 답변을 유도해도 될까요? 네, 표현이 좀 강했죠? 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표현을 강하게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밑에 보시면요, 3조 7항에 있어요. 3조 7항에. 예, 1항 내지 3항의 경우에 1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방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여기 밑줄 보시면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도 이렇게 불심검문 하시면, 예, 요즘에는 뭐 당한 적이 거의 없는데, 예, 당했다라는 표현도 좀 웃기고, 그죠? 근데 이제 불심검문을 당할 때 제가, 대답할 생각이 없는데요.
뭐 이러면서, 예, 팔을 꺾으시면 일곱팽일 텐데요. 이러면 보통 경찰관 분들이, 그냥 가세요. 뭐 이렇게, 예, 하시죠. 그쵸? 예, 근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게 되게 열심히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저리주저리. 뭐 근데, 예,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조사, 경찰조사는 무엇이다? 임의조사죠. 임의조사. 임의조사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처분성이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질문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질문 행위에 대해서 내가 권익침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할 때 여기다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임의조사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1항 봤고요.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 두 개네요, 요건이. 하나는 당해인에게 불리해야 됩니다. 당해인은 경찰관이 아니고 거동불심자입니다. 거동불심자.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또는요, 교통에 방해가 된다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예, 항상 모든 건 질문을 위한 겁니다. 질문이 핵심이고요.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예,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동행 장소가, 예,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이게, 예, 열거 규정은 아니에요. 열거 규정은 이거 예시 규정입니다. 예시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여기서가 나 더 불리할 것 같아요. 예, 뭐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예, 지구대 가서 질문 받으면, 예, 밖에서 차라리 답변을 하고 말지. 지구대가 다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다 쳐다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심리적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하자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불심자가, 그렇죠? 예, 이거 받아주셔야 됩니다. 받아주셔야 되고, 예,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요건 보시면은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이게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포함될까요? 경찰관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 친구들이 1578명이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근데 이제 경찰관이 두 명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질문을 답변 안 하겠죠? 왜? 친구들이 1578명이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경찰관서로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동행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안 되고 당해인에게 불리해야 됩니다. 경찰관에게 불리하다고 다른 데로 데려가는 건 안 돼요. 당해인에게 불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건 객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그 당해인이, 예, 거동불심자가 거부하면은 동행을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예, 도둑이 들었는데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데 그분이 얼마 뒤에 며칠 지나갔고 그 저희 집에 들어와 오셨던 그, 예, 그 도둑님께서 인근, 예, 인근 새마을 식당이었었어요. 새마을 식당 술집에 술을 드시고 계신다고, 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경찰관 분들이랑 같이 갔어요. 도둑님 잡으시러, 그죠? 예, 갔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안에서 질문하면 좀 그렇잖아요. 술집에서 시끄러워갖고 질문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밖에 나가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거부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라옵니다. 그렇죠? 따라오죠? 거부해도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따라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히 증거를 못 잡아서 그냥 뭐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7항에 있어요. 7항에 보시면 2항 내지 3항의 경우에는 해서 2항이 포함이 되어 있죠. 2항에 있는 동행 요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예,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행 요구도, 예,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비권력적 행위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뭘까요? 동행 요구의 법적 성격은? 이거는 질문처럼 어떤, 예, 정보 수집 행위는 아니죠. 동행 요구는. 그래서 요것은 행정 지도라고 봅니다. 행정 지도. 예, 상대방이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예, 그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도. 행정지도 알고 계신 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게 이제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조 2항 후문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권력적 행위는 아니고 비권력적 행위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임의 조사로 연결시키지는 않고요. 행정지도. 행정지도도 역시 이제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의 동행 요구 때문에 나에게 어떤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예, 대상 적격형별로 각하되겠죠. 그럼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1항에서 정지와 질문이 등장했고요. 2항에서 동행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3항 보시면 경찰관은 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즉 1항은 정지 질문 규정이었는데 1항에 뭐 있었어요? 거동불심자가 두 개 있었죠. 예, 범죄 혐의자와 참고인 있었는데
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할 때 질문의 핵심이라고 했고요.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흉기 소지 여부 왜 조사하는 거야? 진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죠? 예, 좀 위험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와서 못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돈을 꺼내주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돈이 아닌 거를 딱딱한 걸 자꾸 꺼내죠. 예. 그래서 뭐야? 뭔가 의심이 된다. 몸속에 뭘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이 흉기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예, 소지품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흉기 외 것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안 됩니다. 오직 흉기예요. 오직 흉기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외표 검사까지만 된다고 봐요. 뭐가 안 되냐면 강제적인 강제력에 의한 소지품 개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한테 이제 직접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그 경찰관 분이 선생님 그러면 요즘처럼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동네다. 아주 지금 예,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동네다. 그래서 이제 부신 건 무난한데 딱 봐도 저기 지금 가슴품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저기 흉기인데 이래도 외표 검사만 해야 됩니까? 외표 검사가 뭐예요? 이렇게 옷까지 밖에서 이렇게 툭툭 만져보는 정도죠. 예, 휴대품 가방이 있으면 가방 밖에를 이렇게 툭툭 쳐보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옷 밖에를 이렇게 툭툭 쳐보는 정도로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건데 아니, 그래도 그래야 됩니까? 이거 절대 소지품 개피하면 안 됩니까? 뺏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판례에 따르면 안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거 뺏으면 그게 불법 행위가 되고 더 이상의 이제 공무집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저항을 해서 경찰관에게 예, 폭행을 가해도 그것이 예,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뺏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하는 방법 이런 건 가능합니다. 예, 밖에 외표 검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신용을 하십시오. 예, 어쨌든 이 절차적 수고로움입니다. 신용을 한 다음에 예, 판례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외표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 흉기가 들어있다라고 볼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개피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뺐으면 이거는 불법행위예요. 경찰관의 불법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지고 나서 1초 만에 뺏는 겁니다. 1초를 만져보니까 어떻게 됐다? 고도의 개연성이 느껴졌다. 내 손에서. 바로 뺏어야죠. 그러니까 안 뺏으면 이제 그쪽에서 먼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외표검사의 방식이 될 것이고 오직 뭐만 된다? 흉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거동불심자의 행위로 인해서 이 흉기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서 그 경찰관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 과정입니다. 이게 질문 과정이에요. 질문과 독립된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질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외표 검사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4항 보시게 되면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항은 이제 정지 및 질문이었고요. 정지는 질문을 위한 전치 절차니까 예, 질문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동행 요구였죠. 1항,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왜 나한테는 증표를 제시 안 했었죠? 예, 예, 뭐 그렇군요. 소속과 설명, 성명이 관등 성명은 정말 항상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이유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근데 공무원 등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여기 있는 걸로도 가능하죠. 그쵸? 예, 그래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그다음 뒤에 동행의 요구에,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증표 제시, 소속 성명 밝히기, 그 다음에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기. 이거는 질문의 절차 요건이에요. 질문을 하기 위한 절차 요건이고, 그럼 이제 동행 요구는 여기다가 플러스 동행 장소 고지까지가 절차 요건입니다. 동행 장소 고지까지 네 가지 절차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럼 이제 5항 보시면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항은 동행 요구였었죠. 동행을 한 경우, 그러니까 부근의 경찰관서로 간 경우죠.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예, 그다음에 동행 장소 어디 있다. 누가 데리고 왔다, 동행 목적과 이유, 왜 질문을 하려고 했다, 고지하거나 또는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줘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줘야 한다. 이건 이제 동행 요구, 동행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행 요구는 경찰 지도라고 했죠. 경찰 지도, 임의 동행입니다. 임의 동행, 임의 동행 후 조치죠. 임의 동행 후에 예,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6항 보시게 되면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6항이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건 이게 6시간까지는 잡아놓을 수 있단 말이냐, 그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얘가 갔는데 1분 만에 나가겠다고 하면 또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나가겠다는 말을 안 해. 예, 질문을 계속하는데 커피 마시고 좋다고 앉아있어요. 근데 6시간이 이제 지나가기 직전이야. 5시간 59분 59초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얘 만약에 6시간 이상 여기 머물게 하게 되면 또 그거 불법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경찰관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친구 손을 잡고
예, 59분 차에 시간 정확하게 재셔야 됩니다. 예, 원칙은 그래요. 손을 잡고 예, 지구대 현관문 바깥까지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바깥으로 확 밀어버리세요. 날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6시간 시작해야 됩니다. 예, 6시간 절대 쪼가면 안 돼요. 내보내줘야 됩니다. 예, 내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이건 시간상 한계입니다. 동행 요구, 이미 동행의 시간상 한계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애매합니다. 저 실제 상황에서는 1항 내지 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예, 형사소송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신체 구속당하지 않고, 신체 구속당하지 않고는 뭐냐면 위에서 저기 이제 정지가 있었죠. 정지. 이건 어때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러니까 뭐 얼굴에 나 범죄자 이렇게 써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제 더 정확한 거 있죠. 더 정확한 거. 근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데모를 할 때는 그냥 안에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데모할 때. 예, 서울대에서 집회할 때는 예, 경찰관분들한테 안 잡히려고 제가 항상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요. 지금 제가 뿔탄경습인데 그때는 이제 금탄경습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서울대를 진입을 해야 될 때는 항상 뿔탄경으로 갈았었어요. 그리고 옷은 항상 이렇게 회색깔 또는 예, 황토색을 입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시생처럼, 예, 고시생처럼 이렇게 입고 이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학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은 그 이제 학생들 보면 제가 그것도 참 답답한 겁니다. 누구 편이다를 떠나서, 예. 그, 이게 분명히 불신검문 나갈 거 알고 있으면서, 제가 딱 봐도 여기다 이렇게 띠 메고, 나 데모꾼, 이렇게 써놓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건 뭐, 정말 결의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간에 걸려서, 정말 안 들어가고 싶어서 중간에 괜히 걸리려고, 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정지를 시키잖아요, 정지를. 정지를 시킬 때,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 현장을 떠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거나, 또는 정지라고 했는데, 예, 뭐, 군대에서처럼, 정지!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이게, 지문을 받다가, 됐어요. 그리고 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강제력에 의해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질문 계속 해야 되니까, 거기 멈춰 있어. 라고 해서 실력으로 딱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요? 팔을 꺾을 수 있을까요? 양팔을 뒤로 다 잡아당길 수 있을까요? 이거 다 판례 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맨 밑에,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지 명령이 진짜 웃긴 거예요. 이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을 하면서 손실보상 조항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었죠? 이 정지 명령 불응에 따른 강제 조항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게 엄연히 권력행위인데, 하명인데, 하명에 따른 강제 규정이 없어요. 강제 규정이 사실상 하명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 뭐 행정 지도다, 이렇게 봐야 돼,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정지 명령 불응에 따른 강제력 행사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행 요구도 역시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의사에 반해서 답변 강요하지 못하니까 위에 있었던 질문은 임의 조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우리 법조문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도의식 체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불심검문 3조 1항에 있었습니다. 불심검문 대상자 거동 불심자는 누구를 말한다. 예, 밑에 보시면 화살표에 판단 여지라고 돼 있죠. 예, 이거를 법관은 모르죠. 그렇죠? 예, 법관은 모릅니다. 예, 모를 겁니다. 예, 이번에 이제 법무관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예, 변호사 출신 두 명인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실 합격하고 바로 이렇게 판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찰기관이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 영역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드에서, 이 사람이 거동불심자라는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죠. 예, 판단 여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거동불심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자, 피의자하고, 그 다음에 증인, 참고인이 있었고요. 예, 범죄 혐의자 측면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여기는 사법경찰작용이죠. 예, 기 발생한 범죄 행위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 측면에서도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도 역시 예, 파란 색깔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사법경찰작용으로서의 불신검문입니다. 범인 검거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 이제 범죄 혐의자에서도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아직 범하지 않았죠. 행정경찰작용으로서의 불신검문.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역시 행정경찰작용으로서의 불신검문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미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죠. 그럼 이제 항상 이제 문제에서 핵심은 이제 밑으로 화살표 내리시면요. 방법이에요, 방법. 네 가지 방법. 그리고 이제 방법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정지 쪽하고요. 네 개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정지, 맨 오른쪽에 있는 흉기 소지 여부 조사. 문제가 이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할까?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예, 우선 중간에 불심검문 법적 성질을 무엇이라 본다? 예, 종례는 즉시 강제로 본 사실이 있지만 예, 이거는 경찰 조사, 행정 조사로 보는 게 맞다. 예,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부심 검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예, 보호조치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의 보호조치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심검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른 위험발생 방지조치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경찰 조사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비적 행위죠. 예비적 행위. 방법 보시면, 정지하고 질문은 3조 1항에 있었고, 동행 요구는 3조 2항에 있었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3조 3항에 있었습니다. 그죠? 7항까지 있는데, 1, 2, 3항의 방법은 우선 다 등장을 했었고요. 다음, 정지 보시면, 경찰관 앞에서 장소적 이동 없이 멈추게 하여 질문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정지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학자들은 하명으로 봐요. 하명으로 보는데, 상대방에게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보긴 하는데, 뭐, 정지 명령을 불응한다라고 해서 강제 방법이 없어요. 강제 방법이. 예, 그게 좀 웃기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실체법도 마찬가지고 소송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뭐 판례도 그런 식으로 보는데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강제수단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항상 이런 식으로 봐왔습니다. 그렇죠? 강제수단이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보기가 좀 웃기죠. 그렇죠? 그래도 뭐 예, 법적성을 검토를 하면 하명을 검토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조 7항에서 신체 구속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수단이 없는 것이고요. 질문 보시게 되면 질문 이게 핵심이죠. 경찰관의 의심을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원 등 신원 확인이 가장 많죠. 그렇죠? 주민등록증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서 예, 그 이제 그 주민등록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여기 있는 경직법 제 3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예, 이제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제 주민등록 제시 요구는 그거는 무조건 사법경찰 작용이고요. 여기 이제 경직법 3조에 있는 불신검문으로서 예, 주민등록증을 제시해달라는 것은 예, 이것은 행정경찰 작용의 성격도 지닐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행정법에서는 경직법 3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원 등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봐서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불신검문이 경찰 조사니까 이것도 경찰 조사고 다만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조사입니다. 임의 조사. 예,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처분 아니고요. 그다음에 동행 요구 보시게 되면 옆에 괄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 동행이죠. 임의 동행. 강제 동행 안 됩니다. 강제 동행. 예, 강제 동행. 근데 뭐 이거는 되죠. 설득. 예, 상대방이 설득당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설득해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고요.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하여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 우리 이제 아까 보신 대로 3조 6항에 따르게 되면 마지노선 6시간입니다. 6시간. 예, 6시간. 6시간만 해도 지겹죠. 그렇죠? 경찰 지도. 예, 6시간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꽤 긴 시간이에요. 경찰 지도에 해당한다. 성격이 왜 그랬어요?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이제 비권력적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명령 아니죠. 하명 아니고 예, 후문에 따르면 동행 요구 거절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흉기 소지 여부 조사항 질문을 하면서 하는 외표 검사 수준의 제한적 소지품 검사. 외표 검사라는 것은 뭐예요? 강제적인 소지품 개피가 안 된다는 것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흉기에 대해서만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딴 거 소지품 검사 안 됩니다. 딴 거 뭐 향수 이런 거 예.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많이 갖고 다닙니다. 이제 칙칙이 요거 그렇죠? 담배를 피는데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는 이게 칙칙이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창피합니다. 예, 주머니 터집니다. 아주 창피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예, 흉기만 소지품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제 조사. 예, 어쨌든 이거는 뭐야? 흉기로 보여지면 강제로 뺏어야 됩니다. 그죠? 강제로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제 조사에 해당을 한다. 강제 즉시 강제 아니고요. 그죠? 즉시 강제 아니고 불심 검문 자체를 우리가 행정 조사로 봤기 때문에 여기도 경찰 조사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임의 조사냐, 강제 조사냐. 예, 근데 이건 강제 조사 이거죠. 상대방한테 임의적 협력을 요구하면 안 되죠. 그 안에 흉기가 있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죠? 뺏어야죠. 강제 조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문제가 뭐냐? 버트. 예, 강제적 소지품 개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뭐요? 외표검사 탁탁 바로 뺏는 거죠. 그렇죠? 고도의 개연성 임마 하고 딱 뺏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뺏어야죠. 예, 그러면 우리 저기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으뜸 순찰팀 선발 제도를 마련하여 저는 이렇게 으뜸 이런 표현이 싫죠. 예. 지구대 파출소 경쟁 이런 게 너무 싫어. 경쟁. 근무 지역 경찰관들의 강절도범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수원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 갑은 평소 빈집터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파트 일대를 순찰하면서 불신검문을 하고 있다. 네. 갑이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뭐 예쁜 아가씨를 마주친 게 아니라 예, 가슴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불룩 튀어나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슴 부분이 불룩 튀어나온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흉기가 들어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죠?
수상하게 여긴 가분, 예. 거동불심자로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그죠? 판단 여지기 때문에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지고, 거동불심자로 판단하였다. 을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불심검문을 하게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겠어요? 정지시킨 행위겠죠? 정지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을은, 그 불룩 튀어나온 가슴 부분에, 예, 아주 더러운 성격이 들어있었나봐요. 민주국가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왜 붙잡고 지랄이야? 라고, 다소 거친 언사로, 문제집에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거치네요. 그죠? 그럼 이 거친 언사를 우리는 거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파악해야죠. 그죠?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예,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그러자 갑은, 경찰관 갑은, 을의 손을 비틀어 제압한 후, 아, 이거의 문제죠. 그죠? 강제력에 의한 실력행사 안 됩니다. 강제력에 의한 정지 쪽이죠? 흉기소지 여부조사가 아니라 아직은 강제력에 의한 정지 안 됩니다. 그죠? 강제수단이 없다고 했어요. 이러면 이제 판례가, 예, 불법행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제압한 후, 을의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 바로 넣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바로 넣었어. 예, 남의 주머니에 손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톡톡 그리고 넣어야 돼요. 톡톡. 그렇죠? 예, 톡톡 해야 되는데 속주머니에 바로 손을 넣어 40cm 길이의 칼을 꺼내게 되었는데 진짜 칼이 있어도 바로 꺼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1초 톡톡 하고 그냥 바로 예, 클릭 클릭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뺏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문제의 불심검문에 대한 논점의 핵심이 뭐냐면요. 강제력에 의한 정지를 시킬 수 있는가? 그다음 강제력에 의한 소지품 개피, 흉기소지 여부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보통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지하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가 많이 나온다는 게 그 이유예요. 질문이나 동행 요구 측면에서 또 논점을 예, 구성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로 나온다면 정지나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쪽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 교재를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페이지가 꽤 많죠? 예. 안 간단할 수도 있겠는데 예,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수업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예, 한 두 개만 하고 끝나는데 그죠?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그 위에 있는 예, 그 네모칸 세 개가 뭔지 아세요? 네모칸 세 개가 예, 삼해독을 하라는 뜻입니다. 삼해독을 예, 위에는 네모칸 세 개가 삼해독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지금 와서 예, 그죠? 예, 제가 지금 예, 알러지의 그 폭풍에 지금 예, 한 대 맞아갖고 예, 제가 지금 약간 팽이설수를 하고 있죠. 예, 뭐 이게 한두 개 테마 정도는 이렇게 좀 서로 편한 마음으로 예,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의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범죄 예방 밑줄 행정경찰작용 목적이죠. 범인 검거 밑줄 이게 바로 예, 사법경찰작용 목적이죠. 범죄 혐의자 및 증인 이 범죄 혐의자에도 예방과 검거 둘 다 포함 증인 여기도 예방과 검거 둘 다 포함이었습니다. 정지시켜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 그래서 정지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고요. 그럼 질문하기 전에 경찰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흉기 소지 여부 조사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부차적으로 또 따라붙는 게 동행 요구라는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심검문 대상자 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범죄 혐의자하고 증인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예, 여기서 예,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가 있고 밑에 이미 행하여진 범죄가 있었고 위에서 범하려 하고 있다고가 있었고 밑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판단 기준 예,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복장과 언어, 태도, 시간, 장소, 소지품.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웃긴 거예요, 그렇죠? 제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다니면서 맨날 걸린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예, 흉폭한 인간이다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착한데 그런 애들이, 그렇죠? 착한데 좀 불쌍해요 그렇게 보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저 같은 이제 마스크는 예, 전혀 위협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되면은 꼭 나시를 입고 다닙니다. 나시를 건들지 마라는 측면에서. 예, 근데 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 마스크도 균형을 잡는 게 그렇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인가 그것도 뭐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단 여지인데 이 부분을 질문을 치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냥 경찰관의 직권에 맡겨진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법적 성격 보도록 하게 되면요. 불심 검문의 법적 성격이요. 사법경찰작용의 성격 기발생 범죄행위, 행정경찰작용의 성격 미발생 범죄행위. 뭐 계속 얘기됐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4번의 법적 성질을 가시게 되면은 옛날에 즉시강제로 본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를 또 중요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좀 이게 행정법의 발전 역사를 보면 이거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제가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카메라한테 카메라 선생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제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선생님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고, 네, 예, 그
예전에 책을, 뭐, 몇 년 전 책을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요. 행정조사라는 행위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즉시강제 바로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행정조사라는 행위, 예비적 보조적 작용을 따로 분리를 시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조사라는 법적 성격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흔적이 남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행정조사로 봐야 되는 그러한 행위들인데 흔적이 남아서 아직도 즉시강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 이게 빨리 돌아가셔야죠. 그쵸? 그래서, 아니, 이런 죽으란 뜻이 아니고요. 이런 주장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왜 구별을 아직도 못해? 그죠? 그래서 즉시강제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유는 제시해야 되죠. 부신검문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 접촉 등이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앞에서 우리 뭐 신체 구속을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건 되죠. 어떤 건 돼요? 이렇게 정지명령에 부름을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경찰관이 뭐나 할 수 있어요? 추적. 따라가는 거 할 수 있죠. 따라가는 거. 진짜 계속 질문에 답변 안 하시면은 계속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는 가능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물리적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건 가능한데 뭐 신체 접촉이 없잖아요. 사실상. 예. 즉시강제. 뭐 신체 접촉이 요만큼 있다고 그게 다 즉시강제다. 이거는 과도한 주장이고요. 경찰 조사설이 맞습니다. 정보 수집이라고 했어요. 부신검은 자체가 어떤 행정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어서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예, 범죄자가 맞는가, 그래서 범죄 예방이나 제지 조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이 같은 그 경찰관의 예,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죠. 그래서 예, 즉시강제가 아니라 경찰 조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비적 보조적 작용입니다. 방법, 뭐 맞다. 오, 이게 핵심이고요. 정지,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멈추게, 움직이고 있는 게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 자전거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멈춰, 이거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멈추게 하여,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질문을 하기 위해 멈추게 하는 겁니다. 질문 가능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지죠. 법적 성질, 예, 원칙적으로 명령으로 봅니다. 하명으로 보고요. 예, 물론 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재량형이 맞고요. 근데 이제 강제수단이 없다고 했어요. 아까 7항에서 신체 구속을 가하지 말라는 이 부분이 아주 너무나 결정적이에요. 강제수단. 정지명령을 부름할 때 또는 질문 도중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할 때 예, 과연 강제력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 보면 가끔씩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자에게 예, 총을 발사해서 죽었다. 뭐 약간 좀 이렇게 개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어쨌든 실력 행사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력 행사가 안 되고요. 예, 경직법상 강제 수단이 이게 도입이 돼야 돼요. 요건 옆에다 써도 돼요. 입법적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예, 강제 수단을 너무 강하게 또 도입을 하게 되면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강제 수단은 가능하다. 예, 좀 기술적인 부분일 텐데. 그 다음에 신체 구속은 안 된다고 아까 7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외 보시게 되면 뭐는 된다? 길을 막아서는 행위, 추적 행위, 따라가는 거. 예, 팔을 가볍게 붙잡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즉시강제는 아니죠. 예, 팔을 가볍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게 붙잡으면 안 돼요. 예, 세게 붙잡는다, 가볍게 붙잡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꼬집었다 안 꼬집었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가 반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이렇게 붙잡은 팔을 떼낼 수 있으면은 가볍게 붙잡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떼내려고 했는데 안 떼내어진다. 이건 지금 예, 실력 행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았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흔들면 놔주시는 게 맞아요. 예. 그다음에 질문 보도록 합니다. 신원 및 그 밖에 갑자기 웃긴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붙잡고 가볍게 붙잡은 겁니다라고 하면서 흔들면 놔줘요. 다시 붙잡아요. 또 놔줘요. 다시 붙잡아요. 또 놔줘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차라리 질문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원 및 그 밖에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서 신원이 이제 항상 추가되고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행위, 정보 수집 행위, 이게 바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질문이 이제 불신검문의 핵심이니까 이것도 경찰 조사 맞고, 근데 3조 7항 맨 끝에 신체를 구속하지 마라랑 함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됩니다. 임의 조사입니다. 임의 조사. 절차 요건은 아까 전에 3개 있었어요. 증표 제시 및 그다음에 소속 성명, 그다음에 목적 이유 제시하는 거. 동행 요구는 여기다가 동행 장소까지 추가했었죠. 3조 4항. 강제 수단,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죠? 답변 강제를 못하도록 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 상대방을 설득하여 답변 유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도. 그때 뭐 유도처럼 이렇게 다리 걸고 업어치기는 가면 안 되고요. 예, 어떻게? 예,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 그렇죠? 유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 상태는 좋죠? 예, 유도. 예, 설득은 할 수 있어요. 설득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찰관 분들 실제로 근무하시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진짜 가지고 있는 경찰 장군은 다 무용지물이고 이거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 예? 모든 걸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 차 하면 불법 행위가 되는 거야. 와, 이게 나 같으면 진짜 못하겠다. 이거 하다가 완전히 힘들어 죽을 것 같다. 다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참을인 세계로 하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질문사항. 예, 뭐 아부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질문사항. 질문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뭐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질문하면 뭐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질문 내용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 질문을 하면 되고, 예,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은요 답변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참 웃기죠. 이쪽에서는 질문은 뭐든 할 수 있고 저쪽에서는 질문을 뭐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득이 동행 요구입니다.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요건이 두 개였었고요. 당연히 이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였었죠. 이때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 요구, 임의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강제 동행 가능성. 강제 동행은 안 되죠. 신체 구속을 가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동행 요구 거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판례 한번 보시게 되면요. 경찰관은 부신검문 대상자에 대해서 강제 동행을 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강제 연행에 대한 저항은 예, 정당한 힘이다. 그러니까 강제 동행을 시도하면 그것은 강제 연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항을 해도 그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폭행을 해도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판례 보면 동행 요구 거부에 대해서 예, 거부를 명시적인 거부를 했습니다. 명확한 의사를 제시했는데 표현했는데 양팔을 잡아 끌었어 경찰관이. 가볍게 잡으라고 했는데 끌었잖아요. 그건 세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여기 저항을 한 행위는 적법하다. 동행 요구를 하면 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올리는 제압행위에 저항해서 상대방을 때렸어요, 경찰관을. 이것도 적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쪽에서부터 먼저, 절차 요건이랑 이걸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동행입니다, 임의동행. 3조 2항 후문에서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연행 안 되고, 임의동행만 가능하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 압박도 역시 강제동행으로 취급한다. 법적 성질, 임의적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그래서 아까 전에 예, 이 질문행위 임의조사하고 행정지도인 임의동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송을 제기해봐야 예, 소용이 없다고 했죠. 예, 제기해봐야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소는 각하될 겁니다. 요건 보시게 되면 당해인에게 불리,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수치심을 야기하는 경우. 학교에서 질문하면 정말 수치심 정말 장렬입니다. 예. 친구들이 다 쳐다봅니다. 예. 전 학교 다닐 때 좀 유명해서, 예. 좀 유명했어요. 별짓 다 하고 다녔고. 그냥 2만 명이 제 얼굴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쳐다봐요? 예. 선거 여러 번 나가면 다 알아봅니다. 선거 여러 번 나가면. 예. 왜 전교에 제 포스터가 한 2년 동안 달라붙어 있으면 알아보죠. 근데 이럴 때, 술 취해서 토해도, 아, 수치심 장난 아닙니다. 뭐, 토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죠? 그래서, 예, 수치심 이야기하면, 예, 딴 데 가야 됩니다. 예, 딴 데 가고. 근데 이때, 예, 당해인이 요구할 수도 있죠. 다른 데 가서 질문해달라고. 추운 겨울날 노상에서 질문을 하면요. 요것도 이제 다른 데로 데려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당해인이 불리한 게 아니라 경찰관이 불리한 경우죠. 경찰관이 불리한 경우. 예, 아까 1578명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경찰관이, 예, 동행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거 안 됩니다. 예, 불리한 건 이해가 가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법상 요건이 당연히 불립니다. 예, 그다음에 교통의 방해. 뭐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이것도 거부는 가능합니다. 교통 방해. 뭐 옆에 서서 뭐 얘기하면 되니까 갓길에. 예, 그다음에 임의 동행 장소. 장소는 이제 3조 2항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뭐 지방 해양 경찰관서 있는데 여기 말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장소로도 갈 수 있다. 절차 요건은 아까 그 세 개, 증표 소속 성명과 목적 이유 말고 동행 장소 고지가 하나 추가됩니다. 동행 장소 고지가. 그 다음에 임의 동행 후의 조치는 우리 아까 5항에서 여러 개 봤었죠. 예. 우선 친지 등에게 누가 왜 어디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또는 얘한테 전화기를 줘라. 그렇죠. 전화기를 줘라. 그래서 요즘에 자기 전화로 하면 되죠. 자기 전화로. 그렇죠. 옛날에 진짜 전화기가 없어서 경찰서에서 전화 좀 쓰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예, 요즘에 자기 핸드폰 있으니까 충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고지해줘라. 예, 이건 밑에는 시행령이니까 뭐 넘어가시고 시간상 한계 6시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퇴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무제한 구금 안 된다. 이건 절대적인 상황이고요. 6시간 초과 불가 조금씩 좁혀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퇴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행 사유 소멸하게 되면 즉시 퇴거를 시켜줘야 되고 6시간이 만약에 아직 퇴거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다. 그죠? 아직 질문할 게 남았어. 6시간 초과할 것 같으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제가? 바로 빨리 5시간 59분에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동기를 받아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예, 참도 복잡하다. 그죠? 예,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외복이나 휴대폰에 손을 대서, 그죠? 예, 이게 프리스킹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터치하라는 거예요. 예, 터치해서 흉기가 안에 있는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속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례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방 옛날 같으면 나이키 백 이렇게 딱 메고 다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메고 다니면 여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그런 거. 예. 그럴 때 가방을 확 열면 안 됩니다. 가방을 열면 안 되고 밖에만 만진다. 예, 법적 성격 소지품 검사의 법적 성질. 예, 이게 이제 수색행위냐 아니냐 이거죠. 수색행위냐. 그래서 영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강제 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이거를 쓰게 될 일이 없어요. 강제조사설이라고 보게 되면, 아까 즉시강제설은요, 앞에서, 예, 즉시강제도 영장이 필요가 없고요. 강제조사도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수색부정성도 영장이 필요가 없고요. 수색설만 영장이 필요해져요. 근데, 우선, 수색부정설은 강제조사설이나 즉시강제설과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우리가 즉시강제가 아니고 행정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별도의 영장은 필요가 없고 수색행위라고 보지 않는 것이 맞다. 법적성질 강제조사죠. 강제조사. 예, 임의조사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임의조사로. 그러니까 불신 검문은 이제 경찰 조사인데 경찰 조사, 행정 조사인데 이 안에 임의 조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강제 조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입니다. 예,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정지는 하명이고요. 질문은 임의 조사고요. 동행 요구는 행정 지도고요. 그다음에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강제 조사입니다. 예, 강제 조사. 그다음에 흉기. 예, 흉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흉기에 대해서만. 흉기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 물건을 말하는 것이다. 예, 목적이 예, 자해 방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경찰관 자신의 위험 방지입니다. 그죠. 질문 도중에, 예, 흉기로 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경찰관 자신의 위험 방지, 이게 핵심이고, 소지품 검사는 오직 흉기에 한하여, 이것 때문에 이제 제한적 소지품 검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예, 스탑 앤 프리스킹, 예, 외표 검사로서 하게 된다. 요건 예외 어떻게 한다고요? 외표 검사하고 고도의 견성 확 뺏기. 이렇게. 그다음에 불신 검무 후 조치는, 예, 감사의 표시를 하고 피가 조치.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예, 밑에 있는 보호 조치나 범죄 예방, 범인의 체포 및 수사, 이건 뭐예요? 이와 같은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비적 행위가 불신검문이라는 거야. 그렇죠?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적 행위, 예, 사전적 행위, 예비적 행위가 불신검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행정 조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즉시강제는 그 자체가 필요한 상태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시강제는. 이 불신검문 하면 뭐 행정 목적이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사죠. 그다음 이제 로마트 7번의 권리구제. 예, 여기도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공무집행 방해. 우선 동행 요구를 거부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는가? 아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판례 보시면 이거 웃기죠. 동행 요구를 받은 자가 요구를 받았어요. 경찰관서에 가서 좀 예, 질문을 좀 합시다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자기 집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이럴 때 이게 미친놈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욕한다고 왜 욕해 이러면 안 되고 아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구나.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동행 요구는 뭐라고 했어요? 행정 지도.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행위. 임의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의 동행 행위는 여기서 이미 종료된 겁니다. 상대방이 협력을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직무 집행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행 요구 거부에 대한 강제 연행은 위법한 공무 집행이고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냅둬야 된다. 예. 강제 연행에 대한 저항 행위는 공무 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음 정지는 명령이라고 하긴 했는데 강제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죠? 강제 행위가 없다는 뜻은 뭐예요? 이미 갔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죠? 소액 이익이 없습니다. 소액 이익. 강제 수단이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죠? 강제 수단이 만약에 정지 명령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 예, 뭐 일정한 실력 행사를 통해서, 뭐, 구금을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은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질문이나 동행 요구는 임의 조사 및 또는, 예, 행정 지도로서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 적격이 인정 안 되고요. 그다음에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예, 이거는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은 인정됩니다. 대상 적격은 인정이 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렇죠?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 때문에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 배상이 핵심이죠. 그래서 예, 그냥 경찰법 영역에서 이제 경찰 행정 작용과 관련돼서 국가 배상 문제가 그렇게 주되게 논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은 이제 행정법 총론에서는 1차적 권리 구제로서의 행정 쟁송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왜 경찰 작용과 관련만 되면은 이렇게 국가배상이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경찰권 발동이 권력적 사실행위, 즉시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제도가 크게 예, 실효적인 권리구제상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배상으로 예,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면 대부분 국가배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예, 불신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살살 천천히 이렇게
본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예, 좋은 학습이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예, 이게 다 외울 건 또 힘들잖아요. 그쵸? 외우는 건 힘드니까 우선 받아들이고, 뭐, 사법경찰작용과 행정경찰작용의 성격이 둘 다 포함이 돼 있고, 예, 대상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방법은 네 개가 있고, 이 모든 건 질문을 향해서 있는 것들이고, 이것은 즉시강제가 아니고 조사행위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불신 검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